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아이롱펌으로 해서 좀 럭셔리하게 해드릴 건데요. 자,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친수소 곱슬이에요. 네, 곱슬에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한 손상머리에요. 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2, 네, 건강모펌제거든요. 이 친구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피카는 지금 이게 손상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들은 전처리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만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도포한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잘 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저희 피카는 이렇게 도포합니다. 자, 약도 원장님들이 도포하실 때 방법이 있어요. 네. 그냥 도포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모발이 큐티클층이 있죠? 그러니까 그 큐티클층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서, 네, 거기에 맞게 약도 도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렇게 뭉쳐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자, 요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고요. 이제 2차 연화 해볼게요. 네, 2차 연화는 제가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하고 있죠. 우리 피카에서 C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 저희 케라틴 파워 두 펌프 하고요. 오일 두 펌프를 넣었습니다. 네. 자, 저는 머만들은 생각했을 때 연화란 큐티클층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모발에 있어서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 모발에 있는 현재 큐티클층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조절해서 쓰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건강모 펌제로, 모발 자체는 손상모이지만 건강모 펌제로 해서 열처리 10분까지 하고 지금 2차 연화는 제가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가지고 미친 연화라 그래서 강곱슬 펌제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 생각에는 얘가 팍 지쳐야 되잖아요. 그죠? 확 녹아야 되는데 어때요? 인기 굉장히 많이 나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머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5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연화 후에 그 매직으로 해서 프레스 작업은 끝냈어요. 지금부터 뿌리 살리고 웨이브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파마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뿌리를 살려야 웨이브 자체가 굉장히 예뻐져요. 그래서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3mm로 네, 더블로 살리는 거예요. 자, 13mm로 제가 45도, 90도 그래서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자, 16mm 피카에 롱 아이론 되게 길죠. 이 친구로 네, 한 번 더 더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서 예뻐요. 어떤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보이시죠? 두상 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으로 뿌리가 이렇게 높낮이로 이렇게 쫙 생기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부러 저희가 그냥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한 0.5 정도. 0.5 정도 뜨신 다음에 자, 13mm로 피카의 롱아이롱 13mm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쭉 빼신 다음에 그래도 풀 많이 살죠. 16mm 참 16mm예요. 네, 16mm로 이렇게 잡으시고 네.
45도에서 글러브부터 45도, 그 다음에 90도 됐죠?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빼세요. 어때요? 뿔이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앞쪽에 페이스라인에 앞쪽에 하나 하고요. 지금 와인딩 했고요. 우측 먼저 시작할게요. 우측에 저는 이렇게 버티컬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22mm예요. 되게 길죠? 피카 거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그냥 그대로. 자, 여기서 천천히. 되게 길죠? 피카는 이게 길면서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모발의 그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커트를 친 각도에 따라서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고 쭉 빼시면 돼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도 폴리를 쫙 분사를 하시고 끝까지. 지금 우측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얘가 이렇게 탁탁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피카는 이 봉이 길어요. 이게 15cm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짧은 걸로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아서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펼쳐주면서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이에요. 좌측에. 자, 지금 매직 프레스 작업을 하고 나니까 건조돼 있겠죠? 자,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물로, 그냥 원장님들이 수분을 조절을 하시겠다고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경화가 돼요. 근데 지금처럼 예,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서 예, 이렇게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자, 봉이 기니까 15cm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얘는 돌려주시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자, 폴리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제가 친 각도대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온도는 지금 160도네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은 이 봉이 굉장히 길어요. 15cm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와인딩 하시게 펌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네. 짧은 걸로는 이 각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만큼 잡을 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피카는 이게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한 번에 잡아서. 그러면 어때요? 한 번에 잡아서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오겠죠.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도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폴리 분사하고요. 자, 여기는 제가 컬을 좀 탄력 있게 내고 싶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 볼게요. 자, 22mm.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결한번더 잡아볼까요?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재밌죠?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잡고 쭉 펌이에요. 네, 잡으신 다음에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하시면 결이 어떨까요? 더. 네. 이런 곱슬일 경우에 결도 개선이 되면서, 예,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신기하죠? 그냥 아이롱 할 때보다, 예, 속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또한번 이렇게 구워주고,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쫙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5cm의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네, 앞으로 놨다가 당겼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제가 또 폴리 한번 분사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자, 이번엔 제가 19mm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수분 건조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연예인 어깨 잡고 쭉 당겨주세요. 네, 19mm로 제가 22mm하고 19mm하고 믹스할 거거든요. 네, 자, 쭉 당겨주세요. 예쁘죠? 네, 덮개 아이롱에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도 더, 한번더 잡아주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갔어요. 빠지는 건좀 빼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한번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컬이 안 걸릴래요. 안 걸릴 수가 없고 아름다운 컬이 걸리죠. 자, 아이롱펌의 장점이 뭘까요? 네, 뽀글이가 아니라 볼륨을 주는 거예요. 예, 결도 개선이 되고.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백파트 네 번째 판넬 22mm. 네, 길죠? 네. 자, 끝까지 제가 폴리를 분사했어요. 네, 한번더 할까요? 이렇게 폴리 분사하시고요.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가운데 잡으시고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돌돌돌 한번 해주세요. 네.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공회전 하면서 이제 완전 건조가 될수 있도록. 네,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아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때까지 네, 천천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놓으시고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다섯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 부분. 네, 제가 약간 각도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커트 친 각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잡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때요? 올라오죠? 그치? 네. 자, 그치?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세요. 쫙 다려주시고, 네. 빠지는 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워 올려도 되고, 빠지시는 건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아이롱의 길이가 길잖아요. 15cm라 했죠? 그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다 노네요.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한 개, 좌우에 두 개씩, 그럼 다섯 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클린 샴푸를 하고요. 또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코, 오일, 예, 이렇게 해서 했더니 리페어 클리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굉장히 좋아졌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풀어보고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오일이 있어요. 저희 케라틴 오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뿔이 많이 살았죠? 네. 자, 어떻습니까? CS 컬 예쁘죠?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네, 또 완전 건조하고 제가 지금부터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